김미화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적폐청산. 오늘이 벌써 여섯 번째 시간인가요? 그죠? 예. 그, 더 이상 망가질 수 없다 언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언론에 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자, 그러면 여기서 재미있는 우리 최승호 PD님의 이야기. 그동안 방송은 어떻게 망가졌는지. 저는 대구서, 경북대학교 다녔는데, 그 시내로 데모를 하러 나갔어요. 나갔다가, 이제 막, 그 군인들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른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헤어졌거든요. 헤어졌는데, 그때 이제, 우리 선배들이 피규령이 떨어지면은 즉시 우리가 정문에 모이자. 모여서 우리도 같이 싸우자. 이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마침내 휴교령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쭈뼛쭈뼛 정문에 갔어요. 경북대학교 정문에 가니까 해병대 탱크가 딱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해병대 군인들이 병사들이 착검을 한 상태로 딱 뒤에 짊어지고 이렇게 방망이를 들고 이렇게 서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이제 막 그 한 수십 명 정도 되나 뭐 그런 정도의 그냥 정말 지도자도 없고 오합지졸이죠. 오합지졸 한마디로. 그런 상태에서 거기 서성이다가 그 해병대 장교가 빨리 흩어져! 죽고 싶어! 이러니까 우리가 그냥 질려가지고 바로 흩어졌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사실은 우리가 대구에서 경북대학교 앞에서는 그렇게 흩어졌는데 전남대에서는 학생들이 한글을 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5.18 민주화운동이 시작이 되고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랬던 그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휴교령 내려진 상태에서 전해 들으면서 뭐랄까요 그 어떤 부채의식이랄까 어떤 살아남은 사람들의 어떤 부채의식 이런 것들로 남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는 이제 86년에 MBC에 들어왔습니다. 86년에 MBC 들어올 때만 해도 완전히 땡전 뉴스였어요. 그때 전두환 정권이었으니까요. 그랬는데 그 다음 해에 87년 6월 항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 6월 항쟁 당시에 거의 이제 우리 MBC 중계차들이 명동 뭐 이렇게 서울 시내 이렇게 가면은 시민들한테 이렇게 돌을 맞고 해가지고 접근하지도 잘 못했어요. 왜냐? 시민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였는데 찍는 거는 이게 방송에 나가는 거는 조금씩 몇 명, 몇십 명 모인 이런 영상들만 찍어가지고 편집해서 방송에 내보내고 정부 입장만 대변하고 이렇게 하니까 말이죠. 그 이후에 이제 그리고 6월 항쟁으로 이제 세상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공영방송이 처음으로 사실은 6월 항쟁에 의해서 이 공영방송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곳이 설립이 됐고 그 방송문화진흥회에서 70%의 MBC 주식을 가지면서 거기서 MBC 사장을 선임을 하게 됐어요. 근데 6대 3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정부 여당이 6명의 이사를 지명하고 야당이 3명을 지명하는 이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 MBC 사장은 완전히 대통령이 그냥 내리꽂는 거였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6대 3이라도 어쨌든 이사들이 있고 이사들 임기가 있고 하니까 그보다는 조금 나아진 거죠. 노태우 정부부터 198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제 수십 년 동안 노무현 참여정부까지 그 체제로 쭉 왔는데 그 체제로 쭉 오면서 사실은 그 방송사 안에 있는 저희들은 우리가 PD로서 기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점점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지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급격하게 결국 발전적인 쪽으로 했던 게 김대중 정부 들어서고 이제 굉장히 이제 사실은 언론 자유가 더 급격하게 신장이 됐고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는 뭐 거의 뭐 권력에 의한 방송사에 대한 간섭이나 이런 것들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됐던 것이죠. 그때도 청와대에서 결국은 조금 그래도 편한 분들이 사장이 되신 거는 맞아요. 이 기자나 PD들의 자율성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끝까지 보장을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패막이 역할도 해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내부 구성원들이 그 6대 3이라는 구조의 모순을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결국 그 6대 3 구조라는 것이 완전히 우리를 올가매는 올가미 구나라는 것을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결국은 이제 KBS의 정현주 사장을 쫓아냈죠. 쫓아내면서 KBS의 이사 숫자들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뒤집어 퍼서 결국은 여당에 유리한 숫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정현주 사장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MBC로 와서 MBC에 엄기영 사장이 계셨는데 엄기영 사장은 그 이사회 숫자를 또 이렇게 뒤바꿀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압박을 해가지고 엄기영 사장이 스스로 그만두도록 해가지고 나가도록 하죠. 그러고 난 뒤에 결국은 김재철이라는 사람을 MBC 사장으로 선임을 시키는 겁니다. 요즘 나오고 있는 문건에 보면 국정원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MBC의 어떤 MBC 개조 플랜을 가동시킨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PD축 같은 이런 곳에 제작진들부터 쫓아내고 그러고 난 뒤에 궁극적으로는 MBC를 완전히 민영화시키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계획들이 있는데 마지막 3단계는 MBC를 민영화시킨다는 목표였습니다. 김재철 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MBC에 대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MBC는 민영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민영화라는 단어를 저는 MBC에 있을 때 김재철 사장의 입에서 제가 김재철 사장이 공개적으로 취임을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했다거나 뭐 무슨 사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거나 그런 거 별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 양반이 국정원 문건에서 본 것 같아요. 문건에 그게 있더라고요, 문건에. 아, 이 국정원 문건, 이번에 나온 이 문건이야말로 이 영화 공범자들의 진정한 시나리오구나.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를 쓴 자가 누구냐. 시나리오 쓴 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죠.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 문건을 이렇게 보니까 그 국정원에서 이제 뭐 MBC에서 죽이려고 했던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써놓고 이랬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이 우리는 이미 이제 9년 동안 망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옛날에 공영방송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다 잊어먹었는데 이 문건을 보니까 아 그때 우리가 이랬지 그때 우리가 이 공영방송 이 국정원이 정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어떻게 보면은 방송을 그때 하고 있었다라는 게 그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 뉴스의 그 담당 기자가 우리 그 파업 집회에 나와서 그 당시에 예, 방송했던 목록을 쭉 이야기를 해주는데 진짜 의학할 만한 그 목록들이었어요. 뭐 전부 재벌에다가 뭐 대형 교회들 뭐 그때 이미 교회가 왜 세금을 내지 않느냐 뭐 이런 문제를 뉴스에서는 아주 그 다뤘더라고요. 그리고 BBK 같은 것도 사실 MBC만큼 아마 열심히 다뤘던 곳이 없었을 겁니다. PD수업은 BBK를 하도 많이 다뤄가지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에 사실은 광우병 보도가 있기 전에도 이 BBK 보도 때문에 MBC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을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그런 뭐 저희들이 뭐 일부러 편파적인 보도를 하려고 그랬었던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한국 사회의 어떤 그 개혁해야 할 지점들 그리고 또 기득권 세력에 대한 어떤 그 견제 그리고 약자에 대한 약자들에 대한 보호 이러한 부분들이 그 어떻게 보면 탐사 보도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보도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보도들을 우리가 다시 되살려낼 수 있도록 좀 이제 시민들이 힘을 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2010년도에 제가 겁도 없이 KBS에서 블랙리스트라는 이름 그런 용어가 나오면서 아니 내가 왜 블랙리스트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KBS하고 다툼이 시작이 된 건데 경찰 고소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국정원에서 저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계속 그 일별로 저를 관찰하는 게 나오는데 맨 끝에 그게 나와. 극렬 저항. 아니 무슨 극렬 저항? 난 나도 모르게 저항을 했었던 거야. 아니 KBS에서 사장님이 진노하셨다 사과해라. 근데 내가 볼 때는 나한테 사과를 하실 일인 것 같은데 자꾸 나보고 사과를 하라고 그러니까 먼저 사과하시고 그 고소를 취하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것이 극렬 저항으로 그냥
사실은 이런 좋은 직장에 계신 분들이 일부는 뭐 해직을 당하거나 또 나와서 뉴스타파 같은 조직을 만들기도 하고 또 많은 월급을 받고 그런 분들 같은데 지금 길바닥에 앉아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런 일들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쉬운 일만은 아니고 얼마 전에 이 지난 주말까지 저희 일본 학생이 자매결연 학교 일본 학생들이 한 10명 와서 KBS 농성장을 방문하고 갔다 와서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 이해하기가 힘이 들어서. 일본에는 그런 일들이 없거든요. 사실은 1980년 초반을 기점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사회가 우경화되는 그런 경향성들을 보입니다.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신자유주의 시작이죠. 영국의 대처라는 수상이 등장하고 미국의 레이건이 등장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돈이 최고인 시대이고 돈이 최고의 가치인 시대가 되면서 민주주의들이 마구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민주주의가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언론의 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도 그래 돈 벌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들을 들고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한국의 언론이 전두환 때문에 망가진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신문에 망가지는 속도가 제일 빨랐던 게 80년대입니다. 신문들이 부자가 되기 시작했고 기자들이 큰 돈 속에서 당근 속에서 너무 즐거운 비명을 질렀던 그런 시기가 됐던 것이죠. 일본이나 미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대 언론 재벌들이 생기고 언론을 통해서 돈을 벌거나 이런 생각을 하지 이것이 정말 사회의 목탁이 되거나 정의이거나 이렇게 되는 일들은 점차 멀어져가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 이후로 언론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예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근 35년 넘게 근 40년 가깝게 언론이라는 것은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점차 퇴보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언론의 전반적인 태보 속에서도 사람들이 그나마 기대를 걸고 언론의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믿어오던 영역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게 전 세계 어느 사회나 지니고 있던 공영 방송이었습니다. 상업 방송만 있을 것 같은 미국도 PBS라고 하는 아주 작은 공영 방송이 있습니다. 영국의 BBC라고 하는 큰 공영방송이 있는가 하면 호주는 ABC와 SBS라고 하는 두 개의 복수 공영방송을 가지고 있습니다. NHK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공영방송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공영방송은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KBS라고 하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BBC, NHK, KBS입니다. 그 정도로 큰 공영방송을 가지고 있으면서 놀랍게도 80년대 민주항쟁의 산물로 MBC도 공영방송이 되었던 거죠. 방문진이 주식의 70%를 가지고 있습니다. 30%는 박근혜 씨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정수재단이요. 70%를 지고 이것은 방문진이라고 하는 것이 공적 기구이기 때문에 사적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소유주로 보면 MBC도 어김없는 공영방송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영방송이 뭐죠? EBS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세계의 공영방송을 가지고 있고 지상파 방송으로 치면 KBS가 채널이 두 개잖아요. MBC가 하나가 있잖아요. EBS 지금까지 치면 네 개의 채널을 가진 소위해서 다 공영방송 사회예요. 어쨌든 그것이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하더라도 공영방송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 공영방송을 통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이 공영방송의 정신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다른 신문사가 혹은 다른 민영방송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복무할 때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혹은 공중을 위해서 혹은 공익을 위해서 복무해 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지난 9년이라고 그랬습니다. 9년 동안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전에 학생들이요. EBS에서 지식 채널 E 이런 것 멋있는 다큐멘터리를 하면 꼭 흉내를 내요. 아니면 PD수첩처럼 PD수첩 흉내를 내기도 하고 지금은 흉내 낼 만한 공영방송의 모델이 될 만한 것들이 없네요. 오히려 뭐 할래? 이러면 예능 PD 할래요. 삼시세끼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능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 바뀌었다. 예능이 덜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쪽으로 다 쏠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9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공유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망가졌던 겁니다.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부분을 힘이 있는 쪽이나 돈이 있는 쪽이나 권력이 있는 쪽이나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힘의 역학관계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시스템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시스템을 누가 결정하느냐? 텔레비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영방송의 운명을 누가 결정하느냐? 공영방송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스템은 어느 나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 사회가 우리 공영방송을 어떻게 지켜낼 거냐, 아니면 내버려 둘 거냐, 포기할 거냐, 더 키울 것이냐, 그 사회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사회가 같이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올 때도 온 사회가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더 후세대가 좀 더 멋졌던 국민들을 위해서 혹은 시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했던 공영방송의 모습도 보고 자라기를 정말 간절히 요청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기회가 우리가 그동안 조금은 무관심 속에 내버려 두었던 우리에게는 좀 복을 줄 수 있는 공영방송을 제대로 살려서 기존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항폐화됐던 언론 환경이 나빠진 언론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이득을 보고 이익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로 갔으면 좋겠다. 공영방송이 살아남으로써 언론 지형이나 환경 자체도 똑같이 살아나고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도 같이 혜택을 보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한 기자께서 네.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네.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언론이 그 KBS, MBC가 동시파업을 하는 건 2012년 이후에 5년만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제작거부까지 포함하면 한 달 정도 지금 하고 있고 뭐 금요일마다 그 같이 이제 집 돌마고 뭐 집회도 같이 하고 있고요. 내부의 결속은 굉장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겨레 오기 전에 미디어를 비평하는 매체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처음 KBS의 이른바 사원행동이 새노조가 될 때 뭐 1,000명 넘었을 때 제 기억에 파티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2,000명이 훨씬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KBS 새노조도 KBS는 굉장히 직군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많아요, 또 인력이. 그래서 기술직이나 이렇게 경영직이나 이런 직군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직군들은 이제 새노조에 많이 안 들어와 있었는데 포함해서 굉장히 늘어났고 MBC는 뭐 워낙에 노조의 전통이 오래된 그래서 사측은 심지어 노용방송이라고 김장경 사장 아직도 그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 이른바 이제 시용 경력 기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2012년 파업 국면에서 채용한 기자들은 시용 기자라고 부르고 그 이후에 이제 어쨌든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밟아서 뽑은 기자들은 경력 기자라고 부르는데 그 인력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용은 그때 30명을 뽑았었나요?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순차적으로 다 정규직 전환을 해서 지금은 이제 같은 보도국 소속 기자들인데 그 공범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KBS, MBC 포함해서 한 300여 명 정도가 자기가 원래 하던 일을 잃었는데 MBC가 특히 많은데 그래서 뭐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뭐 스케이트장 청소도 하고 신사업팀이라고 갔는데 뭐 책상 하나 있고 뭐 창고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랬는데 그 경력 시용 기자들은 다 필드에 있었어요. 취재 현장 특히 좋은 부서들 뭐 법조라든지 국회 출입 정당 출입이라든지 이런 부서들에 있었는데 그 인력들 중에 파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번에 한 30명 정도 제가 이제 그 취재를 했을 때가 한 2, 3주 전이었는데 인터뷰했을 때가 그 후에는 아마 더 늘어났을 건데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2012년 파업 이후에 이제 MBC에 입사한 분들도 이 파업의 정당성이라든지 아니면 그간 MBC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내가 뭐 언제 MBC에 입사한 것과 상관없이 너무나 부당한 일들이었다 뭐 이런 것들에 상당한 공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2년 파업 당시에 시민들이 MBC 앞에서 집회를 했을 때 썼던 구호가 뭐였냐면 불편해도 괜찮아 파업회였어요. 그때는 지상파가 파업을 하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뭐 한데 근데 지금 그리고 그때 뉴스를 검색해보시면 무한도전이 언제부터 방송을 안 할 거냐를 거의 모든 언론이 몇십 개씩 기사를 쏟아낼 정도로 지금 이제 무한도전이 안 한다고 하니까 뭐 몇 좀 기사가 나오긴 했지만 그때 같지는 않은 거죠. 분위기가. 이 얘기는 뭐냐면 지상파 방송의 효능감이
지난 9년의 세월 동안 굉장히 낮아졌고, 이 낮아진 것들에서 우리가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빛나는 방송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글쎄, 그게 빛나는 게 언제였던 거야? 뭐 이런 이제 느낌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외부적인 요인들도 굉장히 달라졌죠. 2012년에는 거의 지상파가 모든 것을 독점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지상파가 압도적인 시대였는데, 2012년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종편이 탄생을 하고,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가 화제가 됐던 발언, 더 공정한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을 해서 화제를 모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을 안 해도 그 뉴스가 뭔지 알잖아요. 네. 그리고 MBC 뉴스 시청률은 막 안 나올 때는 1.1, 1.2%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아마 최승호 PD님이 계실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시청률이었을 텐데,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최승호 PD 같은 분들이 나와서 차린 뉴스타파나 이런 이제 인터넷 플랫폼의 뉴스들, 모바일 플랫폼의 뉴스들이 워낙에 2012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사실 이번 파업이, 그래서 굉장히 다른 양상을 봤는데, 2012년 파업 때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조금 많이 몇 년 잃었지만 금방 이렇게 후쑥 챙겨갖고 가면 우리가 그래서 다시 뭐 그 시절에 마봉춘, 고봉순 이거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나 오, 이런 것들이 느껴졌는데, 지금은 이 파업이 시작하게 된 계기가 대중적으로 좀 호소력을 갖게 된 게, 저는 여기 공범자들에도 나오지만 김민식 PD의 이 페이스북 방송이 시작이었다고 보는데, 그 굉장히 뭐 저도 유능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 회사를 로비해서 할 게 없어서 내가 도저히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뭐 설득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이제 김장겸은 물러나라라고 외치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지난 9년 동안 우리가 어떤 세월을 어떻게 견뎌왔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존재를 입증하는 지상파 방송의 뭐 조건, 위상, 그 다음에 내부 구성원들의 어떤 자존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굉장히 좀 지금 네. 예, 이전과는 다른 상황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PD숍에서 일했던 2010년까지, 2008년, 9년, 10년까지의 그 3년, 앞부분 3년 정도는 그래도 저희가 이제 저널리즘이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좀 살아 있었던 시기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한 6년 정도는 거의 이제 완벽하게 무너진 시기인데, 근데 그 6년 동안에 제가 느낄 때는 이게 저널리즘만 무너진 게 아니고 드라마나 예능이나 모든 크리에이티브한 창의적인 모든 노력들이 사실상 스톱했어요. 그 사라진 상태에서 당연히 지상파의 어떤 영향력이라는 것은 급전직하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상파가 가지고 있는 그 맨파워라는 것은 상당히 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그 맨파워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인터뷰했던 경력 기자가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어쨌든 직업을 수행하려면 기본적으로 뭐 사회적인 명예와 이런 건 못 얻더라도 뭐 그 안에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렇지. 당신은 뭐를 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부장이 태극기 집회 때 백을 이만하게 쓰라 그랬대요. 태극기 백을. 그거를 뭐 조금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장한테 가져가 봐. 근데 부장이 눈치를 못 채. 그러면 조금 더 줄이는 거야. 줄인다. 그리고 인터뷰를 이제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누굴 해오면 이제 편집을 또 누가 하잖아요. 그러면 멘트를 그 인터뷰를 선정한 이유와 전혀 상관없는 맥락의 멘트를 넣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눈치를 보는 거지. 이거가 통과가 되나 안 되나. 이런 노력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그리고 MBC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신문 주면서 이거 벗겨오라는 지침을 내린다는 거잖아요. 아침 편집 회의를 하잖아요, 기자들은. 근데 매일 모여 앉아서 그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부장이 뭐를 하라 그러면 매일 모여 앉아서, 그리고 편집 회의 끝나면 나와서 그거 왜 시킨 거 같니? 그거 뭐 어디 뭐 본 거 같지? 뭐 이런 얘기들만 한다니까. 그러니까 KBS 노조가 세 개입니다. 두 개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공영방송 노조가 있고 구노조가 있고 새노조가 있습니다. 지금 파업을 주도하는 저는 새노조. 구노조가 일부분 참가를 하고 있고요. 공영방송 노조는 간부노조입니다. 그쪽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MBC도 똑같죠? 예, 세 개인데 뭐 근데 이제 그 간부노조라는 거는 사실은 실체는 없고 네. 거의 뭐 한 글쎄요 뭐 열 몇 명 정도 수준 아닌가 싶은데요. 그 참 답답하시겠어요. 지금 제일 그러니까 답답한 부분은 어떤 거예요? 이게 이제 회복만 되면 금방 돼요. 금방. 그쵸? 예, 금방 됩니다. 금방 되는데, 물론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뭐 제3노조나 이런 친구들이 지금, 뭐랄까요. 아직도 이제 기자들 같은 경우에 한 70명 정도가 그 김장겸 체제하고 같이 지금 뉴스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이제 조직 내에 일정한 갈등 요인이나 이런 것들도 있다고는 보지만,
어쨌든 이것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면 김장겸 체제에서 새로운 체제로 바뀌면 저는 이 문제는 순리대로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갈등 과정은 있을 수 있어도 결국은 이제 기자라는 것, PD라는 것은 제일 사실 중요한 거는 그들에게 중요한 건 자율성이거든요. 기사를 마음대로 쓰게 해주고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만들게 해주면 그 속에서 결국은 그 실력 있는 사람에게 프로그램을 주고 기사를 잘 쓰도록 보장을 해주면 그 문제는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다 해결될 수밖에 없는 일인데 문제는 지금 당장 이 문제에 과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이제 진짜 이제 어려운 문제죠. 네, 방문진 같은 경우는 지금 6대 3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 새누리당 몫이 6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 몫이 3이죠. 그러니까 항상 투표를 하면 6대 3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한 분 이사가 지금 나가시는 바람에 5대 3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이사분들이 바뀌지 않는 한은 사장을 바꿔낼 수 있는 도리가 딱히 보이지 않는 겁니다. KBS 구조는 7대 4입니다. 지금 새누리당 몫이 7이고요. 지금 민주당 몫이 4입니다. 그러면 이 7대 4의 구조를 다른 방식으로 바꿔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이사들이 나가거나 이사들을 쫓아내는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이 개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이사들을 선임하는 쪽은 방송통신위원회 몫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이사들이 제대로 KBS, MBC를 감독했는가 안 했는가를 따지는 검사를 하고 있는, 감사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바꿔내면 그걸 통해서 사장을 바꿔내는 그런 방식을 꾀하고 노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바로 그 이사들과 그 이사들을 추천했던 새누리당, 지금은 이제 자유한국당, 지금 한 몸이 되어 있는 거죠. 똘똘 뭉치고 이것이 전부 다 정치적 개입이다. 방송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 요즘 보면 이번 추석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캠페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송 장악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새로운 수단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저 많은 내부 종사자들이 저렇게 반대를 하고 있으니 니네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들은 훨씬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입할 수 있고 이사들을 바꿔낼 수 있는 정당성은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거는 온전히 정치적 개입이고 문재인 정부도 과거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비민주적이다.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법 같은 걸 좀 바꾸면 안 돼요? 방송법을 좀. 궁극적으로는 법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우선 당장은 법 바꾸려면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정당이나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 2008년 당시에 이제 KBS 이제 정인주 사장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썼던 방식도 이제 이사들 숫자를 이제 바꿔서 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방법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신태섭 교수님이라고 그 동의대에 계시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동의대에 계시는 교수님을 학교에서 먼저 그 교수님을 갑자기 그 신태섭 교수가 KBS 이사가 되는 거를 신고를 안 했다라는 명목과 또 표절인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을 그 혐의도 없는 걸 가지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학교에서 먼저 해임을 시켜버려요. 학교 재단 법인에서 먼저 이 해임을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원래 이 저 KBS 이사가 될 때는 공무원 조건이라면서요. 그래가지고 이 학교의 교수직이 유지가 돼야지 이쪽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학교에서 해임이 됐으니까 이제 이사 자격이 없어졌다 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렇게 수리 쿠션으로 자르는.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그램 이번에 영화 만들면서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MB는 진짜 천재적이다. 그러한 방식들이 결국은 이제 나중에 그 법원에 가서 전부 다 이제 불법으로 규정이 된 것이죠. 정인주 사장의 해임도 다 불법이고 신태섭 교수님 해임되시는 과정도 다 불법이고요. 그러나 이제 이번에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이제 MBC의 이사장인 이제 고영주 이사장 같은 사람을 왜 못 자르느냐라고 방송인들은 묻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문진이라는 기관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데 방문진을 무슨 근거로 방문진을 관리 감독한다는 거냐? 결국은 MBC를 관리 감독을 잘 하라고 방문진 이사들을 방통위에서 파견한 건데 이분들이 와서 방문진에서 했던 일은 MBC를 점점 망하게 한 거예요. 지금까지 완전히 망하게 했어. 해고를 무려 6명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결국은 그 MBC를 대표하는 기자, PD, MBC를 대표하는 아나운서들 이런 사람들을 뭐 스케이트장에 보내고 어디 보내고 어디 보내고 화면에서 전부 다 몰아냈지 않습니까? 쑥대밭을 만든 거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MBC 채널 이미지가 유지가 되고 MBC 자산 가치가 유지가 되나요? 시청률이 유지가 되나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내부 구성원들은 이거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MBC가 이런 방향으로 자꾸 가는데 방문진에서 이거를 빨리 관리 감독해가지고 이런 짓을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방문진에 여러 차례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제대로 좀 관리 감독해달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도 했고요. 그런데 결국은 박근혜 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방문진까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거들떠도 안 보고 마침내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희망이 보이죠.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기구들이. 지금 아까 제가 KBS가 7대4로 여당 몫이 있고 야당 몫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새로이 판을 짠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7이 되고 자유한국당이 4가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 모양도 또 우습지 않아요. 그렇죠? 예.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니까. 그래서 새로운 법이 제안된 데는 7대6으로 하자. 7대4도 아니고 6대3도 아니고 MBC, KBS 공이 7대6으로 하자는 겁니다. 왜 7대6으로 하자고 이야기하는가 이러면 7대6으로 하면 한 명만 자칫 결석을 하거나 한 명만 마음을 바꿔먹으면 다른 투표가 생길 수도 있고 토론을 통해서 훨씬 더 민주적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7대6이라 하더라도 사장을 뽑을 때는 7대6이라는 다수결로 하지 말고 절대 다수제. 예를 들면 10대 3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자는 거예요. 유연성 가지고. 예. 그래서 그게 지금 민주당에서 내놓은 안인데 이게 지금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안이 최선인가? 정말 그걸로 공영방송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가라고 해서 심사숙고하라. 조금 더 고민해보자. 라는 그런 말씀을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그거 봐라. 방송의 개입 의지가 저렇게 큰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쨌든 이번 이사회는 우리와 한 몸이 돼야 된다. 막아내자. 그래서 김장겸 지키기라는 것이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좀 마무리. MBC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빨리 본 모습을 찾아서 우리가 어쨌든 그 방송을 보면 즐거웠던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방법이 뭘까는 두 원영 선생님이나 최성환 선생님이 많이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딱 마땅해 보이는 게 없는 것도 사실인데 저는 그냥 기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좀 사건에 주목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KBS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시겠지만 김시곤 보도국장이 그 뉴스에 청와대가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자세하게 폭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결국 뭐 기량 사장이 해임되긴 했지만 그 사건의 어떤 법리적 판단, 실체적으로 그 사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건지 거기에는 전 새누리당 대표였던 이정현 대표가 직접 연루가 되어 있는 사건인데요. 당연히 VIP가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이제 녹취록에도 VIP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이 좀 구체적으로 더 많이 알려지고 밝혀지고 그게 이제 결국엔 공영방송의 뉴스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던 그리고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해보고요. MB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김장겸 사장이 체포영장 속보 떴을 때 사실 다들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무슨 일인데 근데 이제 본능적으로 그 생각을 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지상파 사장을 무슨 체포영장을 시기나 발부를 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결국 노동법 위반
인데 저는 그 대목과 지금 MBC는 결국 다 그 정당한 노동의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입은 피해인데 그게 이제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해봤습니다. 네. 공범자 마지막쯤에 이용마 기자가 정영아 노조위원장이 왔을 때 같이 길을 가면서 기록하는 자의 우리의 몫으로서 기록하는 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뭐 조금 더 길게 싸움을 하자는 뜻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단칼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싸움에서 결국은 그분이 그 힘든 암에 걸려서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누가 같이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물론 노조도 동반자가 될 수 있지만 그 노조의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은 결국 우리 시민들의 몫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옛말에도 물이 높아지면 배가 높아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공영방송에 근무하고 공영방송을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시민들이, 시청자들이 더 지켜보고 더 관심을 가졌을 때 그분들이 더 책임감을 느끼고 또 윤리의식도 느끼고 또 전문직의식도 갖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처럼 이번에 돌마고처럼 여러분들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공영방송을 통해서 우리 한국 전체의 미디어의 환경이 바뀌고 또 민주주의가 또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또 여러분들도 언론인도 같이 힘을 합치고 서로 함께 가는 그리고 기억하고 기록하고 또 싸우는 그러한 일이 되었으면 하고 기대를 걸어봅니다. 뉴스라는 거 사실이 어느 정도 확립이 돼야 그걸 통해서 어떤 그 토론도 이루어지고 합의도 이루어지고 여론도 형성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취약해졌고 갈등이 훨씬 더 과거에 비해서 더 많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시민들이 이제 촛불로 이제 큰 틀에서의 권력 교체는 했는데 결국은 언론을 완전히 교체하는 것까지 가야 이게 근본적인 어떤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는 공영방송 개혁이라는 것이 저는 결정적인 그 중요성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이 제대로 설 때 한국의 언론 상황이라는 것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지난 9년 동안 정말 어렵게 읽어놓은 많은 좋은 언론들이 있습니다. 뉴스타파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런 좋은 언론들을 그대로 유지를 시키면서 거기에 더불어서 망가진 KBS, MBC 공영방송을 되살린다면 한때는 KBS 하나만 해도 그것이 이 영향력 지수로 계산을 했을 때 거의 KBS 한 개가 50% 가까이 점할 정도로 상당히 그 영향력,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공영방송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시선으로 바라봐 준다면, 바라봐 주고 제대로 된 정직한 뉴스들을 보내준다면 저는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그런 어려움 겪지 않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 훨씬 더 밝은 미래를 안겨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싸우고 있을 때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10월 16일이네요. 월요일에 저희 특강 주제는 이제 역사입니다. 역사 이 주제에는 박한용 역사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 또 장완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좋은 이야기 해주신 세 분께 큰 박수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